전주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이국스러운 건물 정도로 느껴지는 이슬람 성원. 이슬람 성원이 이곳 전주시 인우동에 처음 문을 연 것은 지난 84년도의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성원 본부를 포함해서 이슬람 성원은 전국에 다섯 곳. 지난 20여 년 가까이 도내에 생겨난 무슬림 숫자는 약 300여 명에 다른다고 합니다. 이곳 성원에 오면 희끗한 수염을 기르고 이맘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예배장을 만날 수 있는데요. 처음 보는 저를 반갑게 받아주시면서 탁구까지 함께 맺는데 압둘 와합 자이드 박사님 안녕하세요. 함께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왜 저기 TV나 이런 데서 보면 이슬람식의 어떤 인사 방법이 있죠.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우리 똑같아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있어요. 예. 그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평화 줘요. 평화를 나눠. 예, 만조. 예. 뭐 어떻게 말?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살라무 평화. 아살라무 평화. 알레이쿰 당신에게. 또 하나님의 배와 당신에게 여기 두 번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건강 잘 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한국말 잘하세요. 이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하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슬람에서는 일부 다처제다. 무슨 네. 뜻입니까? 무슨 그러니까, 뜻입니까? 남편 한 명에 여자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게 좀 무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좋은 말씀 현재 여러분. 네. 두째 부인, 셋째 부인 여기 이슬람 우리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법 아브라함 부인 뱀이 여기 있어. 법에 괜찮잖아요. 아브라함 부인 세트 사라 하이걸 감토라 아들 야돌 또 야곱 부인 뱀용 네명 솔로몬 부인 뱀용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꾸란의 실제 그 인물들도 부인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여러 부인 있어. 뭐 때문에 것이. 섹스 때문에 아니고 남자 여자 만나 때문에 아니고 그러나 여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예. 네. 그러나 이혼 안 돼. 아 이혼이 안 돼. 안 돼. 왜하면 당신 결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또 이 여자 마음 당신한테 줬어. 그냥 벌어. 안 돼. 안 돼요. 끝까지. 또 끝까지 죽어가지. 마지막 날 만약에 중공 가요, 파라다이스 그렇죠. 가요? 그렇죠. 네. 차별이라고 제가 그러면, 잘못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 박사님은? 부인 하나 있어. 한 명이 하나. 네. 아들 셋, 딸 넷. 일곱 남매. 일곱 남매? 진 남매. 그래. 다 단전했으니까. 다 결혼했어요. 하나만 남았어. 아마 한국 여자 결혼하고 싶어. 아니, 왜 그렇게 많이 나셨어요? 와, 많이 아니고, 당신 아버지. 네. 현재 몇 명? 우리 아버님, 아, 제가 왜 갑자기 인터뷰를 당하는지. 더 말씀하세요. 대신 네. 할아버지, 현재 몇 명. 네. 또, 옛날에는 여기 많았죠. 옛날에 네. 조금 이야기 아니고, 우리 애기 주고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부인 임신 했어, 애기 주고 안 돼요. 네, 영락 없는 이웃집 할아버지 같이 편한 인상인데요. 도내 무슬림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합니다. 이맘 압둘 와합 자히르. 유창한 우리 한국어 실력이 말해주듯 그는 이슬람 포교 활동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슬람이 갖는 독특한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자 항상 낯선 이국인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이슬람에 관련한 책도 썼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집필한 책만 해도 30여 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한국어로 자기가 직접 쓰셨다고 하는데 이슬람을 바로 알리려는 그의 열정이 느껴지는 저는 대목입니다. 이슬람 하면 왜 그 한 손에는 꾸란 한 손 칼 한 손 칼 이 꾸란은 참 좋은데 칼이 이게 참 무섭고 나는 말 과격하고 이런 느낌 순상님 말씀 이렇게 네. 나는 이 말 어디에서 왔어 여기 꾸란 없어요 네. 이슬람 기억 없어 우리 책 없어 네. 어디에서 이 말 왔어 이슬람 반대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 말 이슬람에서 없어요
아예 이렇게 안 돼요. 안 돼. 어.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고란에서 만약에 한 사람 죽고 똑같이 전 세계 사람들 죽고 네. 우리 죽고 한 사람 죽고 할 수 없어요. 또 이 말 이슬람 말 없어요. 아, 그 말 자체가 없는 말이군요. 안 돼요. 예. 모든 인간들은 평등과 자유가 있다. 따라서 종교 선택에도 강요가 아닌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슬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혹은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한 사람만이 최후의 심판에서 판가름 나고 그에 따른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아예 원래 이슬람에는 없는 문제군요. 여기 이슬람 말씀 아니요. 그 누가 그런 말을 지어냈죠? 네, 하루에 다섯 번 매일 메카를 향해 예배를 하는 이슬람교. 무슬림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예배 시간이 되면 깨끗한 장소에 가서 이처럼 알라를 향해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의 큰 특징이 있다면 예수의 동상이나 십자가 같은 특별한 상징물이 없다는 건데요. 아, 이것은 하나님, 알라의 존재는 믿지만 신을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 형태는 정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무슬림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그 많은 분들이 왜 무슬림 하면 여성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차별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아, 그거는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쓰고 제가 그 만약에 무슬림이 되기 전에 이제 어떤 우리가 보여진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봤다면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슬림이 돼서 그 꾸란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본 그 여성의 지위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듯이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대하고 또 여성을 많이 보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외국 사람들 많이 오는 분들 보면은 스스로 남성들이 다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좋은 점도 우리 있네요. 그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성한테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고 도내 300여 명의 한국 무슬림들이 있지만 누구보다 이곳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제3세계 사람들입니다. 이곳이 조국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라서 그럴까요? 성원에서 만난 이들은 한국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안 좋아. 마음은 많이 아파. 아, 한국 사람 똑같아. 우리 마음 있어요. 한국 사람 마음 있어요. 똑같아. 잘못 만약에 있어. 네. 또 법 몰라 때문에 잘못. 그러나 마음 나쁜 마음에서 잘못 아니고 나쁜 마음에서 잘못 아니고 몰라 때문에 잘못. 만약에 어떤 외국인 잘못했어 이해하십시오. 용서 주십시오. 또 외국인 항상 평화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MBC 좋은 방송이에요. 좋은 방송. 아주 좋은 방송. 그래요. 진짜 나는 여기 19년 항공 나의 몸 나의 피 항공에서 와서 나 옛날에 피 바꿨어. 또 항공 사람 나의 가족 나의 가족 없어 우리나라 그나 여기 항공 사람들 나의 가족 네. 나의 친구 나의 현재 또 나는 당신 나한테 좋은 일 했어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해 나의 마음에서 예. 나는 만 아니고 나의 가족들 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슬람이 있기에 자기 또한 존재한다는 자히드 박사. 그는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꾸란 두 권을 건네면서 참된 이슬람의 교리를 실천해 보였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슬람 하면 기독교와 불교와는 달리 좀 거리감을 느꼈던 게 사실인데요. 뭐든지 그렇지만 이슬람도 보니까 겉만 보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9.11 테러 사건 이후로 이슬람 하면 좀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실 텐데 그 원래 이슬람의 그 종교적인 의미는 평화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 이런 본 모습을 좀 받아들여서 이런 오해들이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예전에는요 이슬람 하면요 여성 인권의 불모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좀 전에 보셨듯이 아직까지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좀 속상했는데 오늘 보니까 좋은 의미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평화도 있고요, 사랑도 네. 있고요. 참 좋은 것 같은데 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이슬람 여자분들이 아름다우시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얼굴에 뭐를 감고 다니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뭐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 그 예전 조선 시대 때 보면 우리 네. 그 조상님들도 가리고 다니셨던 어떤 네. 그런 기억이 지금 나요. 네, 그런 네. 의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여인들이 쓰는 이 머리에 쓰는 걸 히잡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걸 안 가리고 다녔을 때 혹시 유혹을 하거나 봉변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썼던 것이고 네. 또 이걸 뭐 강요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원해서 스스로 전통을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쓰는 겁니다. 네. 네. 진권 씨 말대로라면 네. 영화 씨, 저, 소민 씨 이 시간 이후에 쓰고 그럼요. 다녀야 됩니다. 아니, 안 쓰고 써야죠, 이렇게. 공감하시죠? 아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 이 국기에 초승달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 초승달이 알라신을 상징하는 건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깜깜한 그몸이 지나고 나서 뜨는 달이 초승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 초승달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초승달을 숭배한다. 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하셨던 것처럼 이런 오해나 편견들이 이번 정진권의 실언 집중을 통해서 좀 많이 벗겨졌으면 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다음은 정영아 씨의 순서입니다. 네. 우리 고장 절